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상추입니다. 제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여의도에서 한맛 주먹밥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먹밥 전문점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상추 쌈밥이 저희 한맛 주먹밥의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안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추는 꼭지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당근은 고추 길이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다 길이를 똑같이. 마늘은 편 썰어 주십시오. 풋고추도 어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도 좀 얼큰하게 하려고 쫑쫑 썰어 주세요. 칼등으로 으깨주세요. 이거 정량이 지금 절보고 데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어차피 볶을 거라 데치실 필요 없으세요. 견과류를 볶을 거예요. 잡부터 자, 기름 돌면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전분도 자, 이제 아몬드도 볶아서 내놨어요. 그대로 팬에 기름 두르시고요. 마늘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바로 된장 넣어요. 된장을 볶아주세요. 그래서 된장의 쓴맛과 너무 짠맛을 지금 날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풀어졌죠? 이제 고추부터 넣어주세요. 넣어주십시오.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완전히 섞어졌잖아요? 이 순간에 이제 두부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 완전히 어우러졌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뭉긴 게. 그러면 이때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약간 세게 하시고 이제 끓여주세요. 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설탕, 매실청, 미림 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약한 불에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좀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푹 익었습니다. 이렇게 10분이 지나니까 이제 깨하고 견과류. 견과류는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요만큼 넣었지만 많이 넣으시고 싶으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전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넣었잖아요. 근데 해바라기 씨, 뭐 저기 호박 씨 이런 거 많이 넣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참기름 한 큰술, 그다음에 후추 톡톡.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먹밥이라고 했잖아요. 밥 비빌 텐데 깨하고 참기름만 비벼주세요. 약간 식은 밥입니다. 너무 뜨거운 밥이 아니라 그냥 한입 거리로 비비시면 돼요. 오늘 딴 상추, 상추 한 입 깔고 밥 하나 넣고
요 가운데에다가 마늘 넣으시고요. 고추 넣으시고요. 고추도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찍어 먹는 야채 이렇게 넣으시고 오이 넣으시고요. 남장까지. 여러분, 한맛 주먹밥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탕수 쌈밥 드셔보실래요? 자, 먹는 방법을 네. 알려. 손 대지 마. 자, 네. 마늘 하나, 고추 하나, 밥이 먼저. 그리고 쌈장 두 움뚝. 쌈장 두 움뚝. 그리고 젓가락으로 살짝 치워. 손 안 대고요? 나도 장춧쌈밥 먹는데 쟤처럼 가운데부터 먹는 거 진짜 처음이야. 제가 뭐 쌈밥을 먹어봤어요. 아니 처음 와서 먹는 사람도 다 가장이부터 먹지 너부터 너처럼 가운데서 먹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 이 된장 강된장이 진짜 고소해. 완전 짜지도 않고 알아요. 오. 견과류가 들어가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죠? 이게 감칠맛도 싹 돌면서 이 정도 푸잖아요? 하나도 짜지 않아요, 진짜. 채식하는 사람 진짜 좋겠는데, 이거? 여기 야채 스틱은 이제 딱 먹고 싶은 거 딱 올려놓고, 이렇게 두부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단백질도 되고,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만 먹어서 죄송하네요. 간단한데 한번 진짜로 이거는 꼭 만들어보세요. 강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